자세야, 그게 뭐야? 그리고 무용을 할 때 목소리 보였대. 아, 자세 잡아주는 거잖아. 해봐, 편하게. 그리고 이 선이 저 잘 보여야 돼. 몸에 좀 딱 달라붙는 걸로 입고. 이게 뭐야 이게? 하는구나. 나중에 머리도 잘라와. 다리 뒤로 더 빼고. 아, 자세 잡아주는 거잖아. 해봐. 아, 시간 없어, 빨리. 저 개새끼 진짜 손모가지를 진짜 팍. 자, 이제 승부 확고했어. 와, 무용과 애들은 저 개같은 일을 계속 당하고 있던 거야? 소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개 쓰레기였네. 섣불리 대응 못할 거 아는 거지. 이 바닥 좁아서 들고 일어나려면 진짜 무용 그만둘 각오 해야 하니까. 그동안은 물증도 없었으니까 전중대 우기면 그만이고. 그동안 진짜 힘들었겠다. 학교도 나빴어, 진짜. 이번 교장 알잖아요. 그놈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학교 이미지 유지하려고 무슨 일이든 다 덮어버리는 거. 아, 막쳐, 진짜. 자, 아무튼 얘들아. 무용과 애들은 진짜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거니까 우리도 진짜 진지하게 열심히 해서 최대한 도움이 돼야 돼. 알았지? 응. 아우, 저 개새끼 진짜. 어? 선배. 응? 근데 혼자 괜찮겠어요? 뭐 어때? 어차피 애들도 더 밖에 있잖아. 나중에 불이익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아, 그리고 선배. 응? 이따가 민규, 어디 갔어? 그 간식 사러 갔을걸? 알겠어. 이따가 뭐? 이따가 시간 좀 돼요? 응? 할 얘기 있어서요. 안 돼요? 아니, 괜찮아. 그럼 이따 얘기해요.
개판이야 개판. 에휴 씨, 학교에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씨. 아 죽겠는데. 뭐야 이거? 보자 보자니까 어떤 새끼들이야! 야, 너야? 이게 무슨 짓이야, 씨. 너 무슨 과야? 이름이 뭐야? 지금 제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닐 텐데요. 영상부터 설명해 주세요. 너 무용과 아니잖아. 네가 뭘 알아? 자세 잡아주는 거야, 자세. 뭐 자세를 말로만 잡아줘?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어. 너 그러면 그 뭐 의사들이 환자들 못 만지는 것도 성추행이냐? 아니죠. 근데 이게 진짜 필요에 의한 터치인지 아닌지 정도는 저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말이 맞으면 애들이 왜 불쾌감을 느끼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전학 간 애도 있겠어요? 나는 몇 년을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해왔어. 근데 왜 이제서야 말이 나왔을까? 참 이상하지. 네 말대로 100번 양보해서 내 의도와 다르게 애들이 불쾌감을 느꼈으면 진짜 이해가 났어야지. 안 그래? 아니 그건... 야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이번에 들어온 애들이 나를 좀 싫어해. 응. 되게 엉망진창이라 훈계를 좀 많이 했어. 그래서 앙심을 품고 저러는 거라고. 알아? 그럼 그딴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앙심을 안 품어요? 오죽했으면 참다 참다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아, 선생님 우리나라 무용판에서 엄청 잘 나가는 교수님 제자라면서요? 애들한테 친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던데. 갑자기 교수님 얘기가 왜 나와? 그러면서 애들한테 항상 니넨 나한테 밑보이면 득될 거 없다고 압박하셨죠. 무용판 좁은 거 이용해서, 무용하고 싶은 애들 간절함 이용해서. 그래서 신고 못한 거예요, 애들이.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본인이 다 노린 거면서. 야, 이게 미쳤나? 뭔 소리야? 그리고 이게 애들 훈계하면서 하는 얘기 맞아요? 의상은 남자들이 보고 침을 질질 흘리게 해야 한다. 너는 가슴도 없는 게 뭘 자꾸 가리냐. 왜 이렇게 엉덩이를 들이미냐, 나 꼬시는 거냐. 들어서 못 읽겠네. 아니, 맥락을 파악해야지, 맥락을. 앞뒤 다 자르면 안 걸린 새끼가 누가 있냐? 그럼 이 말 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럼 뭐 맥락은 나중에 어디 경찰서나 교육청 가서 따로 얘기하시고요. 무슨 경찰서로 가? 영상도 제가 선생님 말처럼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정상적인 터치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일단 여기저기 올려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나? 됐죠? 너 그 왜 이래? 응? 왜 남의 일에 나서서 그래? 아, 너 그 동아리 활동 그거 학교 속이고 하는 거지? 다 알아? 뭐 유감뉴스 어쩌고 해가지고 유튜브 찍고 그러는 거잖아. 학교에서 알면 좀 가만히 안 있을걸? 그래서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너 걱정돼서 그래. 괜히 남의 일 나섰다가 불이익 당할까봐. 네. 불이익 많이 주세요. 학교가 여기밖에 없나? 전학 가면 되죠. 그리고 저 안 그래도 얼마 전까지 전학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 걱정이 아니라 선생님 걱정할 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애들한테 사과하면 돼?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 영상은 올리지 마라. 응? 왜요? 아까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올려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었어요? 괜히 다른 사람도 오해할까 봐 그런 거고. 아, 그럼 미리 말씀해두세요. 오해하지 말라고. 시청자분들한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지금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거든요. 정성여고 학생들도 보고 있을 거고. 야, 이것 봐봐. 완전 개또라이 아니냐? 어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이 변태 새끼 진짜. 친구 어? 아니야? 대박. 대박. 야, 이건 아니지 진짜. 뭐야? 이 선생님 뭐 하는 짓이야 애들한테. 야, 진짜 미쳤나 봐. 우와! 제가 채팅창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 저 손모가지를 진짜. 변태 새끼 부들부들 하는 거 보소. 멘붕 하는 거 개꿀잼. 저 새끼 거 그냥 잘라라. 아우, 저 개새끼 진짜. 어? 네. 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채팅창에서요. 너네 일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줘서 진짜 고마워. 아, 진짜 전종도 그 새끼 쩔쩔매는데 너무 사이다더라. 그거 같지 않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이야. 야, 근데 그 새끼 아까 카메라 쳐다볼 표정 진짜 개웃기지 않았냐? 무슨 공포영화처럼 막 다리 막 바들바들바들바들. 아, 그 교무실에서 영상 딱 나왔을 때 그때 표정을 딱 잡았어야 되나? 얼굴이 안 나와서 그게 아쉽네. 준, 조명기 하나 더 달지 그랬어? 그러게. 저는 소연 선배도 대단하던데요. 맞아, 우리 송 걸크가? 송, 너 어쨌든 전종두랑 그 방에 둘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떨리디? 뭘 떨려. 어차피 니네 옆방에 다 있는데. 그렇지, 전종두 이 새끼 뭔 짓 했으면 바로 뛰어봐서 그냥. 빙규 억제기야. 좀 억제시켜봐. 아이고, 우리 빙규 레퍼토리 하나 더 늘었네. 잠깐만,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너네 우리 말 시켜놓고 뭐 먹고 있구나. 내려놔, 포크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그만 먹어, 내려놔, 내려놔. 야, 더 시키면 되니까 싸우지 말고 많이들 먹어, 많이 먹어. 야, 나 거 좀만 줘. 이거 내가 먹을 거거든? 너 많이 먹었잖아. 내가 먹고 있는 거거든? 너 이거 먹어, 진짜. 이거 맛있더만, 이거 먹어. 그리고 내가 원래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시켰어. 아, 그만 싸워. 어디가? 화장실 좀. 나 저거 어쨌든 이거 안 돼.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내가 시킨 거야. 아니, 이거 내가 먹고 있잖아. 어쨌든 누가 시켰든 간에 내가 먹고 있잖아. 안 땄잖아. 아, 진짜. 먹어도 야, 야, 싸우지 말고 더 시키면 되잖아. 그만 싸워. 먹어. 그만 싸워, 먹자. 와, 너밖에 안 땄잖아. 절 따준 거야. 절 따준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아, 배불러.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않냐? 야, 이 차 먹으러 가자, 이 차. 근데 크림 불고기는 결국 못 먹었어. 스며스네. 진짜 대박이다. 가야 선배. 맛있었지, 여기. 맛있었던 것 같아. 다음에 또 맛있다.